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MBC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이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휴대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계좌 추적 등, 그리고 최은순 여사가 회장이 다 딜을 해놨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밑으로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다 나옵니다. 이 녹취가 나오는데 최은순에 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했는지, 그리고 최은순 집 압수수색했는지, 최은순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압수수색했는지, 이거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선 서영교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아,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콘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 씨란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서영기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예,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바나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요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직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그 제출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